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내 손금에 이 모양 하나만 있는다 하더라도 대박 낼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단순히 손금책에서 적혀있는 그런 내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제가 전화상담을 하면서 수많은 부자분들의 손금을 보고 정말 다양한 손금들을 많이 분석해서 잘된 분들은 이런 손금이 있었다,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재미삼아 보셔도 되지만, 지금 삶이 힘드시다 그러더라도 이런 모양이 있다 그러면 아마 그 시기에 맞춰서 좋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미지를 보시면요, 가장 먼저 손금의 모양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금을 처음 보신 분들도 절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를 생명선이라 그러는데요, 이 생명선은 보통 건강이라든지 대운, 이 사람이 언제 대박이 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에, 이 생명선이 안 좋거나 예를 들면 동그란 선 모양이 있거나 이런 모양이 있으면 건강적으로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 생명선은 건강을 알 수 있는데 가장 좋고, 다음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 선은 운명선입니다. 운명선은 나의 직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고요. 다음은 두뇌선입니다. 두뇌선은 나의 진로라든지 어떤 식으로 머리를 쓰면 좋아지는지, 마지막으로는 이 감정선인데요, 이 감정선은 말 그대로 감정을 나타내는 그런 부위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손금을요, 손금 주요 4대선이라 하는데, 여기 주변에 제가 말씀드리는 대박 모양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 첫 번째 대박나는 손금은요, 바로 상향지선이 되겠는데, 이 상향지선이란 것은요, 보통 운명선에 있으면 직업적으로 귀인을 만날 수 있고, 두뇌선에 있으면 그분은 스스로 재테크라든지 자수성을 할 수 있고요, 감정선에 있으면 감정을 제어하는 프로페셔널 일을 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이 생명선에 있으면요, 대운이라 그래서 좋은 일들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많다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린 이유는요, 앞으로 더욱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이 좋은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음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이 되겠는데, 이 별 모양이 완벽하게 별처럼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모양이 특히 여기 약지 아래를 태양구로 하고요, 새끼손가락 아래를 수성구로 하는데, 이쪽에 별 모양이 있으면 더욱더 좋다 할 수 있고요. 이 별 모양만큼 좋은 모양이 바로 우물정자입니다. 우물정자는 여기 생명선 안쪽에서도 좋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지 여기만 있으면 좀 불리하고, 마지막으로 감정선과 두뇌선 이 사이에만 있지 않으면 이 우물정자가 꽤나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풍수에서는 이 물을 재물로 보고, 사람의 보통 옛날 집에는 집집마다 우물가가 있거나 마을 근처에 우물가가 있었잖아요. 이 우물이라든지 물 이런 것은 재물을 받기 때문에 이 우물이란 모양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대박나는지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집니다. 다음은 실제 부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모양인데요, 바로 이중생명선이 되겠습니다. 이중생명선이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중생명선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운이 좋아질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꽤나 이득이 많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일이고요, 귀인의 도움이 있다는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말 유명한 손금 중에 하나이죠, 바로 삼지창입니다. 이 삼지창이 있으면요, 아주 대박나는 기운이 올 수 있는데, 특히 자수성가를 하거나 나이가 들어서 좋은 운이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삼지창을 의미하거든요. 이 삼지창 있는 분들은 꽤나 좋은 운세가 다가온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미신왕국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